다음은 이병주 광명시 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네. 광명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 조금 전에 경기도연합회장님 그리고 박진성 회장님이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. 가슴이 뭉클하고 찡합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으니까 더욱 머리가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정말 농사라는 게 참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. 저도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농사 짓다가 힘들어서 광명시가 좋아서 학운동이 좋아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참 고민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 어려운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좋은 말만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 7개시 광명, 시흥, 안산, 부천, 안양, 과천, 의왕 그 농업인 체육대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오늘 또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묵묵히 수고하신 한국농업경인연합회 박진성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. 또한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정말 어렵게 일을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좀 표창이 있었습니다. 표창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농업인 여러분, 오늘 하루만큼은 힘든 농사일을 잊어버리시고 일곱 개 시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체육대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또 오늘 행사를 통해 한 가지 가치부여를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이웃과 동료, 선후배들 간의 화합과 단결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축제장이 됐으면 합니다. 저를 포함한 13명의 시운들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지역농협조합장님을 대표하여 한재봉 광명시 지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농협 광명시 지부장 한재봉입니다. 오늘 그 저희 7개시 관내 지부장님들 여러 분 오셨고 조합장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제가 그 대표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자리가 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지루하시죠? 네, 짧게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제10회 7개시 그 한농련 회원 여러분들 체육대회에서 인사 말씀드리게 된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더불어 그 부천시 그리고 시흥시, 안산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에서 오신 회원님들 저희 광명 방문해 주신 거 환영합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가실 때 광명동굴 한번 꼭 좀 들렀다 가세요.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영농활동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덕분에 저희들 식탁이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.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만큼은 지난 여름의 고생을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요. 즐거운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친목의 시간을 가지시길 기대합니다. 그리고 우리 그 박진성 회장님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이미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농협 경기도연합회 임원님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
저희 이병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그 가셨네요. 예, 나상성 전 의장님하고 조희선 위원장님 계셨었는데 예,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저희 농협에서는 그 박진택 광명농협조합장님하고 예, 고정수 과천농협조합장님 그리고 우리 그 7개시 연합의 그 시지부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. 덕분에 행사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. 에, 이 우리 그 한농협 회원 여러분들이 에, 우리나라 농업개혁의 제1세대 그 개척자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에, 정말 존경하고요.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덕분에 우리나라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너무 우리 식탁에 이제 그 많이 풍부하게 올라와서 비만을 걱정할 정도로 우리 농업이 비약적으로 또 발전한 계기도 우리 한농협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드리고요.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예.